글씨. 예약했어요? 그럼요. 여부가 있겠습니까? 명수 씨는요? 10분 전에 먼저 나갔어요. 수진이는? 아마 나오고 있을걸요? 그럼 여기서 기다리면 되겠네요? 눈치 못 찬 거 확실해요? 그럼요. 아, 오늘 잘 됐으면 좋겠다. 내가 왜 이렇게 떨리지? 잘 될 거예요. 어? 나온다. 어? 이제 나와요? 수진아! 어? 왔어? 우리 저녁 약속 있는데 같이 갈래? 내가 거기 껴서 무슨 눈치 받으라고. 소개시켜줄 사람도 있는데. 아니, 너는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나는 두 번이나 프로포즈 받았다고 징징댔잖아. 겸사겸사 너 소개팅 시켜주려고. 뭐야. 가자. 가요. 뭐야. 언니. 예, 언니. 좀 어떠세요? 아휴,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일어났는데 약 기운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휴, 온 삭신이 더 쑤신다.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? 밥은 내가 꽂아놨는데 반찬은 네가 알아서 해라. 저 콩나물 있으니까 얼큰하게 국도 좀 끓여놓고. 네. 혹시 동서 안 왔다 갔어요? 왔었어. 예. 아, 난 누워야겠다. 동서는 왔으면 저녁이나 해두고 갈 것이지. 혹시 또 어머니가 못하게 한 거 아니야? 우리 들어오게 한 것부터 도움이 안 쓰던 것까지 다 날 잡으려고 그러시는 거야. 자기야, 현우 안 데리고 왔지? 뭐야, 현우를 왜 나한테 물어봐? 미안해, 내가 마트 갔다 오느라고. 그래? 야, 그럼 현우 기다리고 있겠네. 빨리 가겠네.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. 근데 이거 뭐야? 내가 오늘 닭볶음탕 해줄게. 이야, 소주도 샀어? 좋아, 좀만 기다려. 빨리 옷 갈아입고 와. 왔구나. 가자, 네 어머니. 방에 계세요. 그래? 자, 이거. 뭐예요, 아버님? 이거 초밥이다. 자, 네 어머니 좋아하시니까 이제 저녁으로 먹자, 응? 네, 아버님. 그래. 어때? 아직도 그대로인 거야? 아휴. 여태 앉았다가 이제 막 누운 거야. 아휴. 자, 내일도 그러면 말이야. 나하고 같이 그저 꼭 병원에 가보자고, 응? 아, 왜? 무서워서. 응? 너무 그러니까 무섭다고.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와서 밥이나 들어. 식사하세요, 어머니. 그래, 자. 너도 같이 앉아서 먹지, 그래? 응? 예. 아니, 웬 초밥이야? 아버님이 어머님 드시라고 사오셨어요. 당신 저 입맛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사왔으니까 좀 들어, 응? 난 한 점 먹을 테니 당신이나 먹어요. 너도 먹고. 그리고 얘, 나 밥 반 공기만 줄래? 네. 아니, 사람 저 기껏 생각해서 사오니까 그 목구멍이 안 넘어가서 그래요. 성민은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니까 섭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어머니, 여기요. 콩나물 거금. 아, 이게요. 아버님께서 초밥을 사오셨길래요. 아니, 그럼 넌 나한테 말이라도 한번 해봤어야 할 거 아니냐. 죄송해요. 미처 그 생각은 못해서요.
나 사람. 아, 그럴 수도 있지, 뭘 그래. 당신 왜 그래? 아, 그것도 된장 국물 마시면 되겠구만. 목이 깔깔해서 안 넘어가서 그래요. 그 애한테 오는 길에 죽 좀 사오라고 할까요? 걔가 뭐 너 신부름 하는 사람이냐? 한나 사람 참. 아휴. 이 된장국 살짝 찍어내서 못 먹겠어. 너 밥 먹고 나서 콩나물국 좀 끓여라. 아휴. 네. 아니 사람이 이거. 아휴. 야야. 야, 네가 이해해라. 어? 몸이 아프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런가 봐. 에휴, 사람 성질하고 참. 부부 국정 끓이라고 그랬더니 어? 지 마음대로 끓이지도 않고. 아니 콩나물국 좀 얼큰하게 좀 끓여서 어? 감기 좋은데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해놓고 나하고 어떻게 그냥 한번 해보자 이거야? 아휴, 안 미워하려고 해도 아휴, 미운 짓만 골라서 하네. 아, 그럼 지가 좀 잘 해보든가. 아휴, 말이야. 완전 심술 같아. 처음 뵙겠습니다. 일단 앉아봐. 전화번호 명수 씨가 사는 거예요? 이야, 안팎으로 완전 무서운데요? 결혼해봐요. 다 이렇게 되지. 왜? 부러우면 너도 잘해보든가. 그럼 여기서 프로포즈를 했다고요? 네. 사실 여기 우리 둘만의 비밀 장소인데. 수진이 너 하도 징징대서 내가 일로 온 거 허락한 거다. 와, 좋다. 조용히 좀 해요. 아니, 뭐가 어때서 그래요? 저녁은 내가 사기로 했는데. 아, 싫다 진짜. 얘가 우아세침을 좀 떨죠? 이래서 아직도 혼자예요, 얘가. 가, 어딨어? 눈치채고 있었어요. 이번에 잘 좀 해봐요. 수진이 얘가요, 쌀쌀맞게 굴어도 마음은 엄청 따뜻한 여자예요. 그만해. 눈치채고 있었어요. 그래도요, 너무 비위 맞춰주진 마세요. 지가 진짜로 잘난 줄 알거든요. 너 아주 놀고 있다. 얘 좀 알려봐요, 이 대리님. 왜요? 재밌잖아요. 누가 부부 아니랄까봐. 야, 두 사람 완전 부러운데요. 와인 가져왔습니다. 와인 시켰어요? 안 시켰는데요? 잘못 온 거 아니에요? 아, 아닙니다. 분명히 여기 이 자리에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. 누가요?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계산까지 다 하셨습니다. 뭐야? 무슨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? 아닙니다. 저기 누군지 말씀 안 해주시면 저희도 받을 수가 없는데요. 그냥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만 했는데요. 축하요? 뭐야? 뭐에 홀린 것 같네. 그럼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. 맞다. 팀장입니다. 팀장님요? 네. 우리 저녁 같이 먹는 거 아는 사람 팀장님밖에 없거든요. 그런가? 팀장님까지 알아요? 근데 여긴지 어떻게 알아요? 예약할 때 들었거든요. 아, 그런가 보네. 뭐야, 완전 나만 속았잖아. 야, 우리 팀장님 은근 멋있으신데. 그러게요. 우리 팀장보다 100배는 안 돼요. 야, 팀장님.